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방송된 KBS 전주 국악축제에서 가수 양지은은 국악의 진수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날 공연에서 양지은은 국악곡 달타령과 군밤타령을 완벽히 소화해내며 무대를 가득 채웠다. 양지은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무대에 등장했다. 한복의 고운 자태와 그녀의 곱고 맑은 목소리는 마치 보름달처럼 무대를 밝게 비추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갈고 닦은 전통 음악 기술을 완벽히 발휘한 예술 작품이었다. 달타령을 부를 때 양지은의 목소리는 관객들을 과거로 데려가는 듯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달빛 아래 펼쳐진 한국의 전통적인 풍경을 그려내며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통 악기와 어우러진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한 포기 수채화처럼 무대 위에서 살아 움직였다. 관객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매료되어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어진 군밤타령에서는 양지은의 밝고 명랑한 음색이 돋보였다. 이 곡은 군밤을 먹으며 부르는 재미있는 노래로 양지은의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그녀는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관객들과 소통했고 그 에너지는 무대 위에서 그대로 전달되었다. 관객들은 그녀의 에너지에 동화되어 함께 손뼉을 치며 흥겹게 따라 불렀다. 양지은의 이러한 무대는 그녀가 단지 트로트 가수로서의 매력만이 아니라 전통음악인으로서의 깊은 내공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판소리와 같은 전통음악을 오랜 시간 동안 배워왔고 그 경험을 통해 쌓은 기술과 감성을 이번 무대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다. 양지은은 어릴 적부터 국악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초등학교 시절 여러 동요대회에서 수상하며 노래에 대한 재능을 인정받았다. 이후 가정 형편상 성악 대신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고 김순자 선생님에게 배워 제주 출신 첫 흥보가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그녀의 음악적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또한 양지은은 트로트 가수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내일은 미스트롯 2에 참가하여 우승을 차지했고 그 후로도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통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이번 국악축제 무대는 그녀의 그러한 열정과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양지은의 무대를 본 팬들은 그녀의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 팬은 양지은의 무대를 보고 있으면 마치 한국의 전통을 다시 살아보는 것 같다 며 감동을 표현했다. 또 다른 팬은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고 말했다. 양지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국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음악적 감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매력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양지은이 보여줄 다양한 음악적 활동이 기대된다. 그녀는 트로트 가수로서 그리고 전통음악인으로서 더욱 빛나는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양지은의 팬들은 앞으로도 그녀의 활동을 응원하며 그녀가 만들어갈 음악적 여정을 함께할 것이다. 전통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 양지은. 그녀의 무대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수 양지은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다재다능한 활동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그녀의 등장료는 약 2,8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그녀의 인기를 반영하는 수치다. 5월은 한국에서 가정의 달로 불리며 많은 행사와 방송 프로그램이 열리는 시기다. 이러한 시기에 양지은의 예상 수입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지은은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매회 약 2,80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다. 5월 한 달 동안 그녀는 총 10회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가정하면 이를 통해 얻는 수입은 약 2억 8천만 원에 달한다. 양지은은 대형 음악 이벤트에도 자주 초청된다. 각 이벤트당 약 3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5월 동안 5개의 대형 음악 이벤트에 참가하면 약 1억 5천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양지은은 다양한 광고와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광고 출연료는 약 5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5월 한 달 동안 4개의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면 이를 통해 약 2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팬미팅이 개최된다. 각 행사당 약 2천만 원의 수입을 얻는다고 가정할 때 5월 동안 8개의 행사에 참가하면 약 1억 6천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양지은은 여러 브랜드와 단체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대사 활동을 통해 매월 약 5천만 원의 수입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5월 한 달 동안 대사 활동을 통해 약 5천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 모든 활동을 종합하면 양지은의 5월 예상 수입은 다음과 같다. 음악 프로그램 출연 2억 8천만 원, 대형 음악 이벤트 1억 5천만 원, 광고 및 홍보 활동 2억 원, 행사 및 팬미팅 1억 6천만 원, 대사 활동 5천만 원, 총합 8억 4천만 원. 따라서 양지은의 5월 예상 수입은 약 8억 5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입은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활발한 활동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팬들은 그녀의 계속되는 성공을 기대하며 그녀의 음악과 활동을 지지할 것이다. 양지은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